아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자,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? 네. 여러분들, 저 합정에서, 합정 신사옥에서 1분 거리에 살고 있는 20살 이승훈이라고 합니다. 네. 널 깬 후에 잠도 잘 못 들어 생선을 굽듯 밤새 뒤척거려 이제는 몰라야 된다는 게 좀 슬퍼서 눈물 뚝 이러면 안 되는데 널 잊고 싶어 주말까지 일만 했어. 그 다음에 올 때는 네가 직접 가사를 써봐라 이런 식으로 네. 제가 가사를 써봤습니다. 네, 한번 예. 들어볼까요? 예, 알겠습니다. 예. 나도 내 랩은 처음 들어봐 허접하지가 않아 몰라도 본능이 이끄는 힙합 새끼 사자 네 목은 물고 안 놔 먹이 사슴 위에 강자 오늘만을 기다렸지 난 굶주린 하이에나 후하게 한 번 더 나를 보아야 해 오늘 봐도 내일이 더 궁금해 뽑아야 해 여긴 나 없이 안돼 시청률이 하락세 세븐 없는 YG 상상이 안돼 나 상상이 안돼 나 상상이 안돼 내 결과는 항상 올레 아, 아, 너무 막했나요? 아, 준비 한 번. 아, 긴장해서. 너무 기대 안 해가지고. 전문적으로 랩을 보면은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. 예, 아, 저 랩을 처음 이제 그날 과제를 받고 한번 처음 도전을 해봐서. 근데 너무 가사가 센스 있었고 재밌었어요. 고맙습니다. 춤을 잘 췄던 거로 기억나는데. 제가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 어떻게. 그 중에 하나 자신 있는 거 한번 할게요. 뭐, 아, 뭐 준비하... 그러면 랜덤으로 네. 아무거나 들어봐 주세요. 어우, 예, 알겠습니다. 예. 아이고. 아이고. 또 하필 이런 데서! 내 보여주려고 했는데, 이거. 오케이. 이거는 제가 네. 내일 박진영 씨 앞에서 보여주시고요. 네. 다른 노래 한번 볼게요. 네. 지금 춘 춤이 프리스타일로 프리스타일이죠? 예. 아, 직접 안무를 짜신 거죠? 전문적으로 잘 춘 춤은 아니지만 거기 스토리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지난번보다는 좀 좋게 봤습니다. 너무 기대를 안 하고 봐서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은 어떠십니까? 제가 가수를 한다고 처음 그랬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가수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뭐든 하나는 하겠다. 근데 저는 승훈 씨한테 그게 참 보여요. 근데 뭐든 하나는 하겠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가수도 될 수 있는 거겠죠. 사실은 이 플로우 쪼개고 랩 비트 쪼갤 때 호흡이랑 박자랑 완전 다 무너졌던 건 사실이에요. 네, 네. 내용이 좋아서 우리가 좋았다 그런 거니까 내일 그걸 다시 할 거면 오늘 밤에 그걸 달달달달 네. 좀 해야 되겠다. 네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너 나중에 한번 보자, 나랑. 이거 카메라가, 아, 저기 있구나.